두 번째 단절이고 시작됩니다. 사령관님 작전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계속 나아가야 해요. 알겠네. 고맙군, 앨리스. 증폭기를 설치하고 칼루스의 연결을 단절하고 조심하세요. 새로운 지자군요, 자발라. 당신이 훈련시킨 마지막 전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했나요? 사령관님 것도 감지되고 있어. 까마귀를 통해 확인했듯이 이 장치가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자발라 내면의 악마를 제거해야 해.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다. 수호자, 자발라가 도시 이전의 삶을 비밀로 감췄는데 어떻게 그를 믿는 거죠? 난 사령관이 되기 전에 그를 알아요. 젊고 오만하던 시절이요. 우린 나란히 앉아 매미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그는 지금도 가끔 그 소리를 듣죠. 내가 이런 걸 상기시키거든. 집중하세요. 하고 있네. 왜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았죠? 당신에겐 그때의 기억이 그토록 고통스럽나요? 모든 격벽의 보안 봉쇄가 해제됐어요. 전진해도 좋아요. 충격을 받았군요. 자발라, 두려웠다고 말해요. 털어놓으세요. 왜 감정을 감추는 거죠? 내 감정은 상관없어. 그래서 실패할 거예요. 당신, 마음보다 의무가 우선이니까. 이 부패한 선체에 갇힌 유령들을 양분 삼아 무언가 성장하고 있어. 자발라의 악몽도 그중 하나야. 하지만 증폭기가 그녀를 칼루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어.
조금만 더 내 곁에 머물러줘. 우리 삶은 이렇게 변해왔지만 잠깐은 괜찮잖아. 하지만 그때 당신은 떠나는 걸 선택했죠. 서피, 난... 그만.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계속 가게. 난 알아서겠네. 마지막 증폭기 설치. 그럴 리가 없어. 경멸자가 착용한 건 말도 안 돼. 악마의 가문은 사라졌어. 눈이 거짓을 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단절 지점에 도달했어요, 사령관님. 수호자도 거기로 접근하고 있어요. 용맹한 자발라가 그토록 오랫동안 품어온 고통을 잃는 게 두려워 국물을 움켜쥐고만 있군요. 내게 남은 건 이것뿐이야. 굶주린 짐승이 뼈를 묻은 것처럼 우리 기억을 묻어버리고 소중하다는군요. 난 애도했어.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 뭘 더 해야 했지? 우리 이름을 말해요. 뿌리를 풀어줘요. 수호자. 우리 죽음을 애도했다고 했죠, 자발라? 우리 무덤 앞에서 당신 여행자에게 우리 기도를 했나요? 아주 오랫동안. 그게 무슨 소용이죠? 우릴 찾아온 고스트는 없었어. 여행자는 오히려 당신 적에게 빛을 주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우릴 버린 그 존재가 저보다 우리 아들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뒀고요. 그 아이를 그렇게 이용하지 마. 난 가족을 선택했고 모든 걸 버리려고 했어. 그 아이를 죽인 건 몰락자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 용기의 토대는 우리 아들의 뼈예요. 당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소화기에서 끔찍한 칼날이 발현되고 있어. 나아갈 수 없다. 용서? 당신들은 몰락자와 함께 살고 있어. 그들의 죄를 잊은 듯이. 이 새로운 삶, 예전 삶에 대한 아들에 대한 모욕이. 하킴. 진짜 가족이라면 당신을 괴롭히진 않아요. 이건 그냥 슬픔이에요. 아니요. 전 그의 말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침묵의 신을 위해 동료를 죽게 만든 공허한 자. 그만. 수호자, 더 이상의 피해를 입기 전에 사령관님을 데려와라.